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깊은 밤이었다. 진료 시간이 지난 한 병원에 빨간 비옷을 입은 여자아이를 아는 한 여자가 딸이 위독하다며 진료를 요청했다. 의사는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오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온 거라고 애원하자 의사는 할 수 없다며 들어오라고 한다. 의사가 딸을 검사하자 딸은 수술을 받으면 쉽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어머니는 늦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어서 수술을 해달라고 하는데 의사는 수술비를 가져왔냐고 묻는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늦은 시간이라 수술비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일 날이 밝으면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며 우선 수술부터 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의사는 짜증을 내면서 수술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수술해 줄 수 없다고 하며 다른 병원에 가라고 돌려보내버렸다. 그리고 다음에 자신한테 올 때는 돈을 꼭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라고 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비오는 저녁이었다. 비가 와서 오늘은 딱히 손님도 없고 7시가 넘어 오늘은 그만 병원 문을 닫으려는데 빨간 비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크게 다쳤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왕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사는 따라 나서게 된다. 그 와중에도 돈부터 있냐고 물어본다. 이에 소녀는 지금 돈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집에 가면 드릴 돈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의 집은 산길을 타고 한창 올라가야 하는 등 상당히 멀었다. 이런 산길에 있는 집인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라며 투덜거리는 도중 문득 의사는 빨간 비옷을 입은 아이를 어디서 본 듯했다. 아이에게 우리 한번 본 사이 아니냐고 혹시 병원에 온 적이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소녀는 배시시 웃으면서 글쎄요라는 말을 남긴다. 의사는 겨우 소녀의 집에 도착해 소녀의 어머니를 곧바로 응급처치를 해준다. 그리고 내일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지어먹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직 거동하기가 힘들 테니 아이를 보내면 약을 주겠다고 하자 여자는 제 딸은 한 달 전에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기억나지 않냐고 말을 했다. 여자는 한 달 전 비오는 밤 의사에게 찾아와 자신의 아이를 수술해 달라고 했다가 수술비가 없어서 쫓겨난 여자였던 것이다. 의사도 이제서야 그때 여자아이였다며 기억해내고 그 여자아이가 빨간 비옷을 입고 와서 날 데리고 온 거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여자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며 딸은 그 다음날 죽었다고 다시 말해준다. 의사는 기겁하며 다른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냐고 묻는데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너무 늦었다고 슬퍼한다. 의사는 두려움에 몸을 떠는 중 벽에 걸린 빨간 비옷을 보자 그것을 가리키며 저 옷을 입고 왔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비옷이 젖어 있었다. 이에 여자는 제 딸이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옷이었다고 하면서 평소에도 저기다가 걸어놓는다고 하였다. 여자 역시 계속 방에다가 걸어둔 옷이 왜 젖어 있냐 하며 의아해한다. 의사는 아마 다른 딸이 입고 왔었던 모양이다라고 추측하지만 그 여자의 딸은 외동딸. 죽은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 여자는 외딴 집에 있는 내가 다친 것을 누가 어떻게 알고 선생님을 모셔왔나 하고 정말 이상하다고 중얼거리는데 그 말을 들은 의사는 그 소녀가 귀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다. 딸은 죽은 후에도 자신 엄마가 다치자 엄마가 자기처럼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를 집까지 데려왔다는 감동적인 에피소드이기도 하다. 게다가 자신이 치료를 거부해서 죽었는데도 그 의사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갚는다거나 해코지를 하지도 않았다. 물론 이건 어머니가 다쳤으니 해코지를 안 한 걸 수도 있으나 소녀가 의사에게 따로 적개심을 품지 않은 듯하다. 이쯤 되면 소녀가 참으로 대인배스럽다. 소녀가 싸늘하게 웃고 있는 모습과 의사가 두려워하며 도망치는 마지막이
감동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말이다. 이 이야기와 그다지 관계는 없지만 2000년에 서울에서 이런 일도 있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를 목격자가 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의사가 위의 에피소드처럼 거절하였고 결국 빠르게 다른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죽어버렸다. 이후 경찰이 신원조회를 거쳐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왔는데 알고 보니 처음에 거절했던 의사였다. 의사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사람이 보호자도 아니고 지금 바로 돈을 낼 수도 없는 목격자라는 것을 알자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고 내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간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처음 갔던 병원의 의사가 바로 외면하지 않고 자세히 응급치료를 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